거리 좁힐게요. 저한테 붙어주세요. 저랑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. 차를 저한테 붙어주세요. 가까이 붙을게요. 더 가까이.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. 조금만 더 붙일게요. 앞으로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. 오케이. 지금 정도 거리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우리 트랙 소개부터 드릴게요. 우리 트랙 총이 2.6km, 폭도 17개, 도로폭 11m로 구성되어 있고요. 저 지금 우리 왼편 오른쪽 보시면은 트랙 스크린이 하나씩 서 있죠. 이 콘들은 가이드 콘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. 주행 하시네 다음 콘들 따라서 주행해 주시면 되고요. 콘 보는 게 어려우시면 제 차량을 똑같이 따라서 주행해 주시면 됩니다. 우리 거리 유지가 안 되면은 제가 속도를 못 내드려요. 거리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. 가속화해 올게요. 네, 이제 우리는 핸들링 포스트 통과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도 핸들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. 그 중에서 이렇게 저는 힘든 능력과 손의 운동성을
와주세요. 주유국이 양보하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 서 전신경사에 선물해 주시고 거리 좀 볼게요. 나오면서 풀가속 가겠습니다. 풀가속 끝까지 해볼게요. 오른쪽에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하세요.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. 자, 방송 전화도 너무 멀어진 것 같네요.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끝까지 가속을 못 해드려요. 거의 유지하면서 한번 좀 해놓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1번 플러스 1번에서 기본적으로 전륜 기반 사륜이에요. 그 상황에 따라서 전화 시스템이 차량의 구동에는 앞뒤로 나오시고 풀가속입니다. 끝까지만 볼게요.
넓게 둘게요. 오른쪽 켜주시면 제일 뒤로 와주세요. 자, 다시 갈게요. 백제 나오시면서 다시 쭉 해서 차량은 제 바로 뒤에 멈춰주시면 되고요. 멈추시면 파킹기 확인하시고
마치도록 할게요.